자, 이게 이제 원래 이 비닐을 이게 비닐이 하나 더 붙어 있었는데 그걸 하나 띄고 옷을 갖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딱 붙여주는 거. 핸드폰을 이제 이걸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닐을 떼고 비닐을 그냥 붙여놓고 그냥 그 위에 핸드폰을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비닐을 떼고 핸드폰을 여기다 이제 딱 붙이면은 딱 일체가 되죠. 이게 월라봇하고 핸드폰하고 일체가 되니까 나중에 탐색할 때 쓰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이건 핸드폰과 이렇게 붙이는 의미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양면 테이프, 이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면 테이프입니다. 이거 탐색 벽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필름을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벽 쪽에다 탐색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길이나 기스가 안 나니까 필름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테이프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왔는데 전화기가 잭이 조금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거 있고 제 거는 이거 S7 이게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쓸 겁니다. 요거는 좀 넓으네요. 요거는 LG 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삼성 거 다 꽂고 핸드폰을 꽂고 그다음에 이거 한 손은 기계 월라봇 기계에다 꽂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써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 월라봇 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그 핸드폰에 월라봇 DIY라는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 거는 지금 깔려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월라봇 치면은 월라봇 DIY 앱이라고 나오죠. 누르면은 나는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는데 안 깔으신 분들은 이걸 깔기를 하시고 그러면 핸드폰에 월라봇 DIY 앱이 깔리게 됩니다. 핸드폰에 이렇게 앱이 하나 깔렸죠.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Reconnect the USB 케이블이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케이블을 연결하라. 그러니까 케이블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월라봇 DIY 앱이 USB 기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럼 확인. 월라봇 DIY 커넥티드 메시지가 나옵니다. Select wall type, 그러니까 벽의 형태를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콘크리트 모드가 있고 드라이월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석고 보드에다가 각종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드라이월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럼 일단 드라이월 모드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라봇 DIY를 갖다가 위치를 하라고 Place 월라봇 DIY Directly on the wall 벽에다 이제 대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벽에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손으로 이제 누르라고 표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start calibration, 측정을 준비하라. 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뭐 보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측정 준비라는 것은 측정할 위치를 전반적으로 대고 이렇게 이제 start calibration 이걸 누르고요. 이걸 누르고 측정할 위치를 대고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원이 점점 커지면은 그러면 이제 클래브레이션 컴플리트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펜 모드가 있고 익스퍼트 모드가 있고 이미지 모드가 있는데 펜 모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잘 안 쓰는 것 같고 이미지 모드와 익스퍼트 모드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미지 모드는 이 안에 배관의 상태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고 익스퍼트 모드는 안에 배관의 상태를 뭐 열 화상 카메라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 스캔 그리고 눌러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것은 알미늄 뒤에 여기서 알미늄입니다. 알미늄은 메탈 스튜드라고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 스튜드 목재. 목재를 갖다가 이제 산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탐색은 안 되고 목재는 조금 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재는 파이프 와이어라고 산발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1스퀘어 3C 이 통신선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 뭐 에어컨 배관 같은 거 할 때 통신 실내기와 실외기의 통신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선 1스퀘어 3C선 파이프 와이어라고 탐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스퀘어 4C 이거 전원선이죠. 380이나 220 전원선으로 쓰는 거 그것은 메탈 스튜드라고 메탈 스튜드 처음에는 파이프 와이어라고 나왔다가 메탈 스튜드라고 탐지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9mm 철근 9mm 철근은 파이프 와이어라고 탐지가 되네요. 20mm 광관, 20mm 광관은 메탈 스튜드라고 메탈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15mm 주름관, 15mm 스텐 주름관, 파이프 와이어라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15mm 동관, 파이프 와이어라고 그리고 또 메탈 스튜드라고 두 가지 타입으로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5mm A급 온냉수 배관에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쓰고 있는 수도관인데요. PVC 재질의 수도관인데 이것은 지금 잘 탐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파이프 상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기에 만약에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수도 물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비어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만 있는 상태에서 탐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늘은 관이기 경우에는 얘가 좀 탐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50mm PVC 두꺼워서 그런지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프 와이어라고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0ml PVC. 보수나 하수 배관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 가열하고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모드에서 탐지를 한번 해봤고요. 익스포트 모드로 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스캔 누르고, 자, 그러면 익스포트 모드에서 감도 40%로 해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목재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스퀘어 3C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4스퀘어 4C 이런 식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9mm 철근 이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20mm 광관 측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5mm 주름관, 스텐 주름관 역시 잘 측정되고 있습니다. 15mm 동관 이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퍼트 모드에서 감도 40%로 해놓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석고보드와 배관과의 거리는 약한 5cm, 50m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측정 거리는 100mm, 10cm로 측정 한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10cm가 넘어가면은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역시 15mm 에이코는 이미지 모드에서도 잘 측정이 안 되는데, 역시 엑스포트 모드에서도 역시 잘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VC, 50mm PVC, 플라스틱 재질이 엑스포트 40, 감도 40% 상태에서 잘 측정을 못하네요. 지금 100mm는 조금 측정이 됐습니다. 조금 나타납니다. 측정이 나오는데, 15mm PVC는 에이코는 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5mm 동관은 탐지를 잘 하는데, 월라봇이 탐지기를 사용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탐지를 합니다. 탐지를 하는데, 일단 드라이월 모드에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상태로 놓고 탐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탐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모드로 놓고 다시 감도를 한 50이나 60%로 놓고 또 전체적으로 탐지를 한번 해가지고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